낮은 서해 북한 잠수함의 버블 어뢰 수준까지 도달하는 잠수함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그선을 대잠 작전선으로 개발하면 헬기 잠수함 군함 항공기 일률적인 프로그램이 절실하겠다. 따로따로 노는 군대는 당나라 군대 육해공 협심에서 다시는 침략당하지 맙시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지난 2017년 한미합동훈련 중 당시 신혹미상의 잠수함을 탐지한 미군과 우리 해군이 해상초계기를 띄워 잠수함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4일간의 추적 끝에 러시아군의 킬로킬로급 잠수함이란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리 해군의 P-3 CK 초계기는 10차례 교대로 바다를 수색했고 결국 잠수함 추적 78시간 만에 러시아 잠수함은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잠수함이 부상했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 해군은 집요한 추적 끝에 한 미 연합훈련을 정탐하던 군 당국은 러시아 측에 항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자신들이 영탐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깊은 바닷속 잠항 중인 잠수함을 잡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엄청난 전과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타국의 잠수함들이 활동하고 있을 거라 예상한 우리 해군은 해상작전 헬기의 추가 도입을 결정했었습니다. 최근 불안한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 우리나라 해군이 로키드 마틴사의 MH-61명 시어크 해상작전 헬기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세계 무기 도감으로 명성이 높은 제인스 제인 지즈는 로키드 마틴 씨가 대한민국 해군에 MH-60R 기종을 수입하기로 결정해 총 4억 4,72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알렸습니다. 이 기종은 미국 대통령이 해상 이동 시에 탑승하는 기종 VH-60N 헬기란 에어포스원, 즉 마린원의 파생형입니다. 그만큼 강철 같은 방어력을 지녔습니다. 이번에 도입할 시어크는 중량 6.89톤, 최대 이륙 중량은 10.4톤에 달하는 대형 모델인데요. 대형 사이즈를 자랑하는 만큼 수행 능력에 있어 간 시간 동안 독 안작전이 가능합니다. 최대 4시간에 달하는 작전 수행 능력이 뒷받침되는데요. 기존 한국의 해상작전 헬기로 운영되었던 와일드캣은 2시간 정도면 작전 수행 능력이 다하는 것에 비해 2배나 더 활동이 가능한 기종입니다. 또한 대형인 만큼 다량의 무기와 탐지 기능을 갖춘 소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적 잠수함을 발견할 수 있는 디핑 소나와 소노 부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빠른 탐지가 가능하게끔 미리 달려있어 디핑 소나를 통한 감지가 다른 헬기 기종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해상작전 헬기로서 제 기능을 충분히 다 활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오크는 적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는 MK-54 경월의 최대 4발과 AGM-114 헬파이어 공대함 미사일 최대 8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AGM-114 헬파이어는 주로 육군 항공대 아파치 같은 공격 헬기가 대전 차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시오크에는 대전 차용 미사일에 폭풍 파편탄두를 장착하여 대함형으로 개량된 헬파이어 미사일을 씁니다. 그 때문에 수상전이 발생하여 시오크가 수상한 표적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쏘면 1차로 대전차 미사일이 선체를 뚫고 들어가고 2차로 적함 내부에서 폭풍 파편탄두가 폭발하여 살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수함 입장에서도 시오크 같은 대잠헬기는 공포 그 자체인데요.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잠헬기는 잠수함의 예상 위치에서 디핑소나를 내리고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디핑소나로부터 얻은 대잠수함 표적을 링크16을 통하여 각 함정전 투체계로 전송하여 청상어 어뢰 공격을 할 수 있고 충무공이 순신급 이상 함정에서는 홍상어대 잠미사일 약 20km 밖에서 잠항 중인 적 잠수함을 비교적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시오크가 직접 MK-54경 어뢰로 대잠수함 타격 시 유리한 위치에서 강력한 화력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의 주 해상작전 헬기는 와일드캣은 시오크보다 작아 충무공이 순신급 이하 구축함이나 호위함 경납고에 경납이 가능하지만 시오크는 총길이 19.7m고 테일 로터를 접더라도 13.04m로 총길이 15.24m 테일 로터를 접었을 때 10.85m인 와일드캣보다 더 길기 때문에 경납고 경납이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 헬기가 해상작전에서의 가장 취약점은 바로 염분입니다. 그 때문에 함정 외부의 보관 시 염분에 의해 기체가 녹슬어 내구성이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언급된 문제는 시오크의 뛰어난 방염 처리로 비행갑판의 보관에도 짧은 해상작전에서 파도와 해풍을 견딜 수 있어 해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KDTX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은 시오크를 수납하기에 충분히 경납할 수 있게 설계되어 해외 임무를 염두에 둔 KDDX의 장기의 작전 능력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해군은 로키드 마틴과의 계약을 통해 시오크 해상작전 헬기를
12대 도입하는데 한화로 8,755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성능에 비해 매우 싼 가격에 구입해서 가성비 면에서 해군이 이득을 봤다는 평가입니다. 안전성은 물론 크기 덕분에 작전 수행 능력도 월등히 향상되었다고 보는데요. 이 헬기를 운영하게 중국과 일본에 밀리지 않는 대잠수함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호크 도입에 가장 먼저 긴장한 것은 열나라 일본과 중국인데요. 일본 군사 전문 사이트 한국만능론에는 우리나라가 시호크 도입에 대해 다목적 헬기 MH-60R 도입하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해군은 원래는 더 싼 와일드캣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시호크와 경쟁을 붙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시호크의 도입이 불투명한 것은 자신들이 미국으로부터 전자공격기 EA-18G 도입을 미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에 동조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완전 숨쉬듯이 거짓말해. 또한 불량사고 등등으로 하자가 늘어가게 될 미래가 보인다 보여.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이 가지지 못한 아이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해상작전 헬기로 SH-60K를 개량한 XSH-60L를 2022년까지 실전 배치하기로 계획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개량 버전인 XSH-60L 제품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이 쓰고 있는 헬기의 원래 모델은 SH-60P 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198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SH-60B 기종을 수입해 일본 버전으로 개조했는데요. 개조 버전인 SH-60J가 1987년에 나오면서 자체 개발을 하기로 합니다. 일본은 SH-60B 모델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한국이 수입하기로 결정한 MH-60R에 비해 뒤떨어지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중국도 앞으로 있을 해상 전투에 대비해 수입은 물론 자체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상전투 헬기는 바로 Z-20인데요. 이 모델의 선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은 미국 시콜스키사가 제작한 S-70 헬기입니다. 중국 역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미국 모델을 활용해 자기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재밌는 것이 원래 중국은 해상작전 헬기로 사용하려고 헬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육상을 오갈 때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 헬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중국은 개발이 진전되지 않아 도로도 잘 깔려있지 않고 신장웨이월 지역의 경우 고도가 전반적으로 높아 육상을 통해 물자를 수송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처음에 소련의 도움을 받아 Mi-4 헬기 기종을 수입해 자체적으로 개량한 Z-5를 운용했었는데요. 중국의 낮은 기술력 때문에 고원지대 운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결국 중국은 미국의 헬기를 수입하게 되었고 이를 자체적으로 개량하려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때 선택된 헬기가 S-70이었고 중국은 이 모델을 사용해 개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헬기에 비해 성능이 뒤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원래 해상작전 헬기로 개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상작전 헬기로서 성능도 미지수인 상황이었습니다.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중동에서 작전을 펼칠 무렵 파괴된 UH-60 블랙호크기 제품들을 사들여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기술을 투입한 Z-20 헬기가 나왔지만 한 발 앞서 MH-60R을 개발해 실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 스펙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 중국 신화 군사망에서는 중국 Z-20은 언제 이런 큰 임무를 맡을 수 있는가? 미군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한국 산불 진압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의 뉴스를 전하면서 Z-20의 작전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서 후에 우리나라의 풀옵션의 시호크를 8억 달러에 도입한다는 소식 이전해지자 한 중국 네티즌은 50억 위안 8억 딜러온 많은 것도 아니다. 만약 한국 스스로 부대를 만들려면 500억 위안도. 한국인 똑똑하네. 산등성은 좋은 시호크를 싼 가격에 도입한 것에 대해 부러워하는 입장입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나름대로 개량을 거쳐 실전 투입에 나서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후발주자라 미국 헬기의 성능에 미치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런 와중에 은근히 무시하고 있던 한국이 MH-60R 제품을 군 전력에 투입하자 다급해진 것입니다. 이번 시호크 도입으로 일본과 중국만 긴장한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은 국가가 한 군데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애초부터 해상작전 헬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은 북한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이후 해상작전 헬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기술 개발에 총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북한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잠수함입니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소형 원자로 개발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소형 원자로를 사용한 핵추진 잠수함, SSBN이라 불리는 것들이 서해는 물론이고 동해를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잠수함을 상대로 한국은 대처하기가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해상작전 헬기, 중요성이 커진 것인데요. 기존 한국에선 대처할 수 없었던 핵잠수함을 이번 시호크 사업을 통해 들여오게 되면서 북한의 핵잠수함까지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2021년 열병식에서 북극성 5라는 잠대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면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전에 수소폭탄 개발도 성공하면서 핵을 소형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은 탄도미사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놓였는데요. 시호크 도입 덕분에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파괴력이 높아지는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다를 제패하는 국가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성장하는 충무공의 후에 대한민국의 해군을 응원하겠습니다.